오늘은 타이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올해 타이톤이 수정이 별로 안 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수확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타이톤이 딱 적당하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착과가 되면 과일이 작아지는데 지금 딱 적당하게 달렸고 이렇게 낙과가 많이 됐는데도 적당하게 달렸습니다. 올해는 타이톤이 딱 적당하게 달려서 배꼽 열과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 타이톤은 꽃이 탈락한 자리가 커서 배꼽 열과가 잘 생기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꼽 열과가 오는 건 이렇게 갈라집니다. 조금씩 갈라지고 또 곰팡이도 피는데 올해는 배꼽 열과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칼슘십이나 또 물관리를 잘 하긴 했지만 착과량이 적으면 배꼽열과가 많고 착과량이 이렇게 적당하거나 또 많이 달리면 과도하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배꼽열과가 확실히 덜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타이톤도 당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톤은 원래 식감이 단단한 품종입니다. 식감도 단단하고 과 사이즈도 좋은데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톤은 대가종이라 지금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달아도 어지간하면 3L이 나오고 있고 과가 크다 보니까 생산량도 확실히 많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오늘 타이톤을 수확을 하고 있는데 예, 열매 품질은 괜찮습니다. 이 타이톤의 장점은 대과라는 거, 그 다음에 열매가 이 과지가 굵기 때문에 열매를 딱 봤을 때 신선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경도가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식감도 아삭아삭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 관리하면 이쪽에 배꼽열과와 그 다음에 올해는 체리가 대체적으로 맛이 좋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날씨가 안 좋을 경우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이런 애매한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톤 같은 경우에는 크림스크에 접목이 안 되고 콜트나 기셀라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기셀라 대목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노지에서는 조금 어렵고 콜트 대목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착화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무가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한 7년 정도 재배를 해야 좀 성과기에 진입을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는 기셀라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좀 작은 상태에서도 결실이 잘 됐는데 이 타이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기에도 그렇고 또 버리기도 아까운 뭐 게륵 같은 그런 품종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톤 같은 경우에 수확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덜 익어도 맛이 없고 또 조금만 과속되면 바로 이렇게 곰팡이가 오는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이톤은 열매로 봤을 때는 비주얼은 좋지만 재배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이 약간 연하고 진한 이 차이만 가지고도 당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추천은 많이 해드리진 않지만 저는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타이톤이 소득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KGB가 직립수형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이렇게 보면 열매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생산성도 이 정도면 올해는 매우 훌륭합니다. 신규로 식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은 아니지만 체리는 뭐 품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나 품질, 또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품종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타이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착과가 되고 또 농사가 되니까 또 나름대로 소득도 괜찮고 또 품질도 괜찮은 이런 게 체리 같습니다. 이미 식재하신 체리를 1년 따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해 해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잘 가꾸면서 재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타이톤을 수확하다가 이렇게 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이쪽에 타이톤을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이면 이쪽 타이톤은 거의 수확이 끝날 것 같습니다.